상대의 원리법칙.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리법칙. 오늘은 증점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웃고 있는데요. 요즘 많이 어려운 시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저만이라도 웃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점제라고 하면 우선 제품의 증점, 젤리 형태로 만들거나 또는 점도를 늘리거나 또는 제품들이 자꾸 층분리가 돼서 그것들을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또 똑같이 유지를 시켜줘서 제품의 형질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증점제 또는 안정제라고 하는데, 이 원료들이 왜 힘드냐면 제품이 들어가서 바로 색이 나고 바로 맛이 나고 또 이게 나중에 제형이 어떻게 나올지 바로 알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증점제라는 건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그 현상이 다 종결이 돼야 그 제품이 젤리가 될지 소스가 될지 부드러울지 딱딱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넣으면서 그 감을 익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제품이 잘 나오는지 또는 음료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이게 제품이 안 가라앉을지 좀 너무 딱딱하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증점제를 사용하시고 투여하실 때 힘들다고 하신 것들, 저희한테 질문 주신 것 중에 가장 힘든 것들이 뭐였냐면 제품을 투여하는 온도였어요. 보통 증점제 세트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몇 도에서 실험하셨나요? 그러면 180도, 130도에서 뭐 5분간 끓였어요. 살균을 위해서 100도에서 팔팔팔 끓였어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80도 이상에서 호화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점제의 역할 중 증점을 하는 건데 이 증점을 잘 잡다가 온도가 80도가 지나면 이게 확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선 걸쭉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오면 흐물흐물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80도 이상을 올릴 때에는 어떤 테스트를 하시더라도 어떤 증점제가 80도 이상에서 깨지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가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 몇 도까지 하는 게 좋은가? 한 60도 정도만 지나도 이미 굉장히 뜨거워요. 뭐 손을 담그거나 하기에는 뜨겁거든요. 근데 살균 온도가 일반적으로 60도에서 100도 사이에 형성되는데 60도 정도만 되면 일반 토양 미생물들은 어느 정도 사멸이 된다고 식품 쪽 업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도 정도까지는 올릴 수가 있으니까 80도까지 살균을 한 다음에 60도까지 떨어졌을 때 투여를 하시던가 30도 정도에서 살살살살 투입을 하셔서 80도까지 올라가지 않고 60도에서 70도 정도에서 끝내셔야 되는데 탱크가 보통 원형으로 생겨 있거나 이렇게 생겨 있죠. 그러면 바깥쪽 온도를 혹시 재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중심부 온도는 너무 안 올라가거나 온도가 안 올라가서 살균이 안 되겠죠. 또는 냉각 온도가 떨어질 때 바깥쪽 온도만 재게 되면 중심부 온도는 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을 재실 때는 항상 중심부 온도를 재셔야 되고요. 중심부 온도를 재서 그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거나 또는 원하는 온도가 됐을 때 원료를 투입하거나 생산을 멈추거나 생산을 끝내셔야 됩니다. 증점제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30도에서 60도 내에서 투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온도를 그렇게 설정을 하셨다면 투여하셔서 다 생산이 끝난 다음에 교반이 끝나고 나서 냉각을 하는 온도를 냉장에서 하실지 아니면 냉동에서 하실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냉동에서 하면 빨리 식긴 하겠죠. 하지만 빨리 식는 대신에 결로가 생깁니다. 물방울이 맺힌다거나 아니면 냉각 온도를 잘못 잡아서 표면에 얼음이 생겼다. 그러면 이 얼음은 수위라서 좀 빠지게 되겠죠. 젤리가 될 때는 굉장히 빨리 젤리가 되겠지만 이 위에 남아있는 빙판처럼 남아있는 얼음들은 나중에 물처럼 남게 되면 나중에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냉장 온도이지만 물이 얼지 않게 하면서 가장 빨리 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정을 변화를 좀 주시던가 아니면 냉장 온도에서 0도에서 10도 사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품질의 제형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가, 그래서 그 온도와 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상온이나 아니면 냉장에서 한 2시간 정도에서 4시간, 그러니까 희석이 다 끝나고 제품이 완전 물성이 거의 물과 같을 때 온도를 어느 정도 한 30도에서 60도 정도 가지고 있던 제품이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나면 제품의 경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한 반나절 이상 지나면, 6시간 정도 이상 지나면 제품이 우리가 원하는 제형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과 온도는 길어지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질수록 제형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딱딱했다가도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이게 풀어지기도 하고요. 풀어졌던 것이 여름에 생산할 때는 괜찮았는데 겨울에 갔더니 경도가 달라진다던가 물성이 달라진다던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만든 제품은 여름을 지나봐야 되고 여름에 만든 제품은 겨울을 지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가 만들 때 분명히 괜찮았는데 다른 데에서는 똑같은 원료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우리는 안 되더라,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는 공정상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원료를 가지고 그랬다면요. 이런 공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정을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온도, 시간, 그리고 pH 이런 요소들을 같이 확인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고요. 저희 ESL 원료를 사용하셨다면 저희에게 카톡 풀친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래 댓글로 문의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계속 방송을 편성하는데도 상세한 질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정제 추가 시간이었는데 아마 이것도 부족하실 거예요. 이런 부족하신 내용들, 상세한 설명들은 방송을 한번 편성할까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원료에 대한 궁금증, 사업에 대한 궁금증, 또 어려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원료 법칙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